그리고 이제 대진을 좀 말씀드리면 SK나이츠랑 한솔 케미칼이 아쉬운 실책이죠. 예. 두 점 정확하네요. 어, 김동우 선수가 자, 시간이 없죠. 두 점 쏘는데 오, 오 들어갑니다. 쏩니다. 들어가네요. 네. 계속 이제 스코어 센터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거죠. 야. 골 밑에서 김준선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 더 많아져요. 양 팀 모두 득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예, 정황조의 득점. 공도 있고. 그렇죠. 어, 좋은 오. 패스입니다. 네. 김준선의 득점. 스코어 센터는 자 다시 잡아서 정성주가 쏩니다. 오, 오 들어갔어요. 두 점 차입니다. 자 이제 3.6초가 남았고요.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아프리카 프릭스 경기 종료됐습니다. 최종 스코어는 19-15. 어,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는 서울 SK와 또